자, 6번 문장도 보니까 길지 않은 문장이죠. 길지 않은 문장에 블랭크가 3개가 있죠. 길지 않은 문장에 블랭크가 3개 있는데 이 문장을 스킬로 풀어간다. 이건 사기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블랭크를 볼 때는 자, 뭘 본다? 첫 번째 서두를 보면서 이 그림 무슨 그림인가 핵심 소재를 파악해야 되겠죠? 소재를 파악하고 연결사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문단 같은 경우는 연결사를 먼저 본다고 했어요. 그죠? 연결사를 먼저 보고 소재를 봤는데 이 문장에서는 문장이 너무 짧다 이거야. 그렇지만 연결해주는 포인트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하나의 up to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이라면 19세기 중반에 이런 문장하고 밑에 보니까 현재의 오늘날 이런 문장 있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문장이겠지. 그럼 이 글은 뭐 어떻게 글을 이끌어간다? 대조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겠지. 아, 이런 정도만 힌트를 가지겠죠. 이런 정도. 자, 그러면서 핵심어를 봅시다. 핵심어를 보니까 19세기 중반에 자, 뭐야? 역사가들과 대중들의 이런 관심은 똑같이 자, 어디에? 무슨 계층에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답을 쭉 보니까 역사가와 대중들의 관심은 자, 어디에 있었겠어? 보니까 룰링 계층이다. 교육받은 계층이다. 워킹 계층이다. 미들 계층이다. 룰링 계층이다. 이렇게 나왔죠. 됐어? 많은 게 룰링이 많네. 그지? 지배 계층에 있겠죠.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있겠었겠지. 자, 3번, 4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9세기에는 지배계층과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있었겠지, 중간계층한테는 있었진 않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그랬어요, 오늘날. 자,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지배계층에 있다는 건 아니지. 됐죠? 자, 지배계층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날은 무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겠죠? 자, 많이 무시됐던 이런 사람들 누구겠어? 평민이겠죠? 이 단어는 평민에 대한 단어를 찾아라는 거고 위에는 룰링에 대한 단어겠지. 두 개를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답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자, A번하고 C번하고 대조적인 말만 찾으면 되겠죠? 됐어요? 룰링 나왔어요. I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지. 교육받은 사람이야. 뭐 어떻게? Spear 한 사람이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자, 대조적이지 않죠? 일하는 사람과 나무에 있는 사람 아니겠죠? 옛날에는 미들 계층이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괭이를 들고 있는 사람 이런 문장 아니겠지? 미치겠죠? 자, 지배 계층이었는데 뭐예요? 인더월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자, 답은 봐도 찍어갈 때 어떻게 찍어가는지는 알겠죠? 이 정도. 그러면 obscure가 맞는지만 봅시다. 됐어? 그러면 19세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지배계층에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워낙 컨센트. 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요? 이런 삶과 액티비티. 자, 대중의 삶과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자, 활동들을 프루브,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거죠? 됐지? 근데 삶은 삶, 삶과 액티비티. 어떤 삶과 액티비티냐? 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업스케어, 불분명하이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이런 활동들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다. 맞니? 그럼 답이 1번으로 가겠죠? 자, 해석은 가겠어요. 자, 그리고 upon whose sorrows, 자, toil, 여기다 밑줄 쳐라겠죠? upon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upon. upon이 있으니까 품사는 전치사다. 됐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예요. soil. 근데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지요. 연결사가 없지. 그래서 뭐야? 계속적인 용법으로 후주로 끌어놓으니까 뭐가 됐어? 연결사 대신 and 대신 썼죠? 또 연결도 대명사로 썼죠? 그럼 자, 이거 뭐야? 많은 대중들의 이런 노력들 위에서 이 말이겠죠? 연결사가 없어도 문장이 말이 되지? 위에서 뭐? 세상에 이런 번영은 만들어졌다. 주어동사가 바뀌어 있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자, who were hidden foundation. 자, 뭐가? 이제는 이제 정치와 자, 헌법의 이런 체계들이
자, 체계의 기초가 있었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이런 대중들은, 여기 후는 뭐겠어? 이런 대중들은 자, 숨어 있는 기초다 이거지. 뭐의 기초다? 정치와 헌법 체계의 기초다. 이런 기초들은 위치워스가 생겼죠. 이런 기초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 만들어졌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둘 다 써도 돼요. 역사가들이 칭찬한 사람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중들이 칭찬했던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왜? 둘 다 alike. 대중들과 역사가들은 둘 다 똑같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룰링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었지. 그래서 이 문장은. 자 그러면 저기 봐. 이런 대중들은 기반이었어요. 됐죠? 정치와 여기에 체계의 기반이었습니다. 자, 아니다. 오케이. 자, 여기 대인은 뭐다? 자, 이 역사가들이 칭찬했던 유명한 사람들에서 길러진 뭐였습니까? 이 정치와 헌법의 체계였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오늘날, 자, 새로운 역사가 도래했고요. 자, 현재 시대는 다릅니다. 뭐하고는요? 수세기 전하고는요. 자, 그거, 자, 뭐라는 관점에서, in its vivid는 뭐라는 관점에서죠? 자, 그렇게 많이 무시됐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이겠지? 자,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죠? The man in the street. 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 문장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연결사를 통해서 위에는 뭐다? 지배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에서는 뭐에 관심이 많다? 평민에 관심이 많다. 알겠어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래했다. 이런 문장이겠죠, 뭐. 자, 그래서 문장을 풀어갈 때는 연결사를 봤고요. 소재는 대중들의 관심, 역사가들의 관심이 지배계층에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 페르파라이전까지는 아니었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문장이었다.